기본 작업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A3셀 클릭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의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인사국가라는 파일을 가지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안쪽에 인사국가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4번 더블 클릭, 이름 더블 클릭, 부서 코드, 부서명, 직위, 입사일자, 직무 수행 능력, 이해 판단력, 성실 책임감, 절충 협조력까지 가져옵니다. 다 가져오셨다면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부서 코드에서 S로 시작한다. 시작값에 가셔서 영문 S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입사일자 선택하셔서요. 크거나 같다. 2010년 1월 1일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이라고 했으니까 작거나 같다. 2011년 12월 31일을 입력합니다. 다음 누르신 다음에 부서명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그다음에 4번을 기준으로 오름차순합니다. 다음 누르시고 마침 누릅니다. 표 형태로 A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가져오신 데이터를 범위로 변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 도구의 디자인 탭에 범위로 변환 클릭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고급 필터 문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직무 수행 시트를 클릭하시고요. 직무 수행 능력의 점수가 최대 점수이거나 최소 점수인 자료. 라지와 스몰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고요. A16셀에 가서 A15셀에다가 임의로 그냥 필드명을 최대 최소라고 넣겠습니다.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필드명과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임의로 만드시면 되겠고요. 최대라고 입력한 아래쪽에다가 라지 함수를 이용해서요. 직무 수행 능력이 입력된 F2부터 F13까지 범위는 비교하더라도 범위는 항상 동일한 위치니까 절대 참조하시고요. 가장 큰 값을 구하기 위해서 1. 그래서 F2부터 F13의 가장 큰 값이 첫 번째 데이터부터 비교할 겁니다. F2셀과 같습니까? 다시 최소값은 이제 행을 다르게 하셔서요. B17셀에 갖다 놓으시고 스몰 동일하게 직무 수행 능력 점수 F2부터 F13의 영역을 범위 정하되 F4 눌러서 절대 참조 가장 작은 값을 구하기 위해서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값이 첫 번째 데이터부터 비교할 수 있도록 F2셀과 같습니까? 조건을 작성했습니다. 최대 점수이거나 최소 점수에 해당한 모든 자료를 표시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A1부터 I13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조금 전에 작성해 놨던 조건을 가지고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는 A20셀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최대가 가장 큰 값이 56점이 두 개가 있어서 가장 작은 값이 두 개가 있어서 데이터가 세 건이 출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A2부터 I13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세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하시고요. 아래쪽에 오셔서요. equal 부서명이 기획실이 아니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가 아닌데 두 개인 것 같고요. 둘다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AND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부서명의 첫 번째 데이터가 C2셀에 있습니다. C2셀 클릭하고 F4 두번 누르셔서 C열에 있지만 2, 3, 4 행에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C2로 바꾸시고요.
그 값이 같지 않다 기획실이라고 입력합니다. 부서명의 기획실이 아니면서 입사일자의 입사오리, 월을 추출하기 위해서 month함수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입사일자가 입력된 이 2셀을 클릭합니다. 2열에 있지만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F4, F4 누르셔서요. 이 열만을 고정하시고요. 그 값이 같습니까? 오늘 날짜의 월과 같습니까? 그럼 month 함수를 통해서 월을 추출하되 오늘 날짜는 today 함수를 안에 넣어줍니다. today 가로 열고 닫고 month도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제 end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총 가로는 3개가 닫히겠네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굵게 표시 형식을 글꼴에 가서 굵게, 그다음 글꼴 색깔을 파랑이라고 했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누르시면 하나도 서식이 안 들어갔는데요. 기획실이 아닌 데이터에서요. 제가 이제 실습하는 달이 11월 달입니다. 근데 11월 달 데이터가 입사일지 한 건도 없네요. 그래서 서식이 안 들어갔고요. 여러분이 실습하는 날짜에 따라서, 실습하는 달에 따라서 결과값이 다르게 표시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 코드를 이용해서 제품명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작성된 표 2를 이용해서 제품명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 코드의 왼쪽에 두 글자를 이용해서 위쪽에 H1, H2, S1, S2 해당한 데이터와 제품 코드의 오른쪽 한 글자를 추출해서 행의 위치 값을 가져와서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제품명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커서는 C4에 갖다 놓으시고요. 인덱스. 그 다음 실질적으로 가져올 데이터는 C26부터 F28까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동일한 위치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이제 행의 값은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요. 제품 코드 B4에 왼쪽 화살표로 가시면 B4가 선택이 되실 거고요.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행의 값이 될 거고요. 열의 값은 매치 함수를 통해서 MATCH. 그 다음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제품 코드 B4에서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을 아래쪽 표에 표 2에 범위는 C25부터 F25 영역에서 찾습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위치라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으신 다음에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리고 엔터 누르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최종 판매 금액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if와 average 함수를 모두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equal if 만약에요. 판매 수량이 판매 바로 왼쪽에 있는 H4 값이 크거나 같다, 뭐뭐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평균 판매 수량 AVERAGE 평균을 구하는데 본인을 포함해서 전체 판매 수량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H4를 마우스로 클릭이 안 되세요. 이럴 때는 밑에 있는 판매 수량 가장 끝에 있는 H22부터 드래그 하시면 H4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화면에는 H4부터 H22로 나옵니다. 단,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평균값의 위치는 동일하기 때문에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Average 가로 닫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정가 곱하기 판매 수량에서 15% 할인된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가가 있는 F4 곱하기 판매 수량이 H4죠. F4 곱하기 H4 곱하기 15%를 할인하면 물론 1 빼기 15%를 하셔도 되고요. 85%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쉼표 평균 수량 미만인 경우는 그냥 정가 곱하기 판매 수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4 곱하기 H4. 그
다음, 이 가로가 검정색 가로가 닫히시면 되는데 그냥 하나만 닫으셔도 될것 같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실적 평가를 구하라고 했는데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실 때는 개별 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에 삽입의 모두를 클릭합니다. 문제에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을 입력합니다. public function fn 평가. 대문자가 F가 되어 있으면 똑같이 대문자 F를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 정가와 판매 수량입니다. 다음, 주간 판매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양호. 우선 정가 곱하기 판매 수량을 주간 판매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가 곱하기 판매 수량. 입력받는 정가와 판매 수량을 곱하는데 그 값이 100만 원 이상이면 이게 셀렉트 케이스물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앞에다가요. 셀렉트 케이스. 그다음 정가와 판매 수량을 곱한 값이 케이스 이즈 크거나 같다. 100만 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그렇다면 FN 평가는 양호라고 입력할 거고요. 다시 100만 원 이상이 아니면 이제 100만 원 미만이잖아요. 100만 원 미만에서부터 30만 원 이상까지 case is 크거나 같다. 30만 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FN 평가는 보통이라고 입력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case case else fn 평가는 불량이라고 입력합니다. select 문이니까 이제 end select로 현재 구문을 닫아주시고요. 문제에서 다른 언급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작성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제2사셀의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삽입에 사용자 정의의 FN 평가를 선택하고 확인. F4셀 클릭, 판매 수량 H4셀 클릭. 그리고 나서 확인. 그러면 실적 평가를 구해서 양호, 보통, 불량이라는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작성하기 위해서 화면 아래쪽으로 표 3으로 이동을 했고요. D33부터 G44의 데이터를 가지고 출연자의 퀴즈 분야별 정답 개수를 나타낸다. 정답 개수, 최종 점수 영역에다가 sum 함수와 배열 수식을 사용해서 각 퀴즈별 문제당 점수 곱하기 정답 개수를 곱한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sum 함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sum product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sum 배열 수식을 사용하라고 sum을 이용한 배열 수식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H33에 갖다 놓으시고요. SUM 입력하시고 1의 도전자의 점수를 넣습니다. D33부터 G33 곱하기 그 다음 문제당 점수를 넣습니다. 네, 문제당 점수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D32부터 G32셀을 참조할 겁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가로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Ctrl Shift Enter 누르시면 9 곱하기 30 더하기 7 곱하기 40 더하기 8 곱하기 50 더하기 8 곱하기 40을 더한 값이 최종 점수에 구해져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표 3에서 이제 평균 값을 구하는데요. 순번 1에서 시작하여 각 퀴즈별로 8번까지, 5번까지, 12번까지, 10번까지라고 정해져 있는 만큼만. 그러니까 첫 번째는 1번부터 시작해서 8번까지만 여기까지겠죠? 여기까지 평균을 구할 거고, 두 번째는 다섯 번째니까
예, 여기까지. 5개만 더해서 나누기 5할 거고요. 12개를 더해서 나누기 12를 할 거고요. 10이라고 돼 있으니까 10칸까지 와서 나누기 10판 평균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보통 평균이라고 하면 에버리지에서 동일한 범위를 넣으면 되는데 지금은 옵셋 함수를 이용해가지고요. 어디까지 그 8번째까지 5번째까지 그 영역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럼 먼저요. 커서는 D46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평균값을 구하겠다. 에버리지. 시작점은 무조건 D33셀 33행에서 시작할 거고요. 이제 끝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어디까지인데 그 끝부분을 옵셋을 이용합니다. 옵셋. 그럼 레인지 범위를 넣으래요. 레인지는 D33셀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몇 번째 행까지 갈 거냐면 D45에서 언급한 행까지 갈 거랍니다. 근데 그냥 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 오면 사실 저희는 8번까지 둬야 되는데 9번까지 둬하게 돼요. 8칸을 이동하면 9번까지 이동이 되니까 8번까지 갈수 있도록 마이너스 1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은 D33셀에서 시작해서 하나, 둘, 이렇게 토끼가 깡충 뛰는 것처럼 한 칸이 이동이 되기 때문에 아홉 번째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8번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하시고요. 쉼표. 열은 특별히 이동하지는 않기 때문에 0이라고 넣으시면 되세요. 옵셋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에버리지에 대한 가로 닫아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엔터 누르시면 1번부터 시작해서 8번까지, 두 번째는 다섯 번째까지, 12번째까지 10번까지 해당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우리 아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하셔서요. 가져온 데이터 인사고과의 데이터 15점 문제였고요. 그 다음 직무 수행에서는 고급 필터의 조건과 추출한 데이터 해서 5점이고요. 조건부 서식 작성했는데 저처럼 서식이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입사일자가 오늘 날짜를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달이 없다면 서식이 안 들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5점에서 총 25점의 문제와 계산 작업은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죠. 각각에 대해서는 6점씩에서 6, 5, 30점의 문제로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과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